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봉에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줄 붙듭시다. 사람 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줄 붙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줄을 꽉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의 밤, 축복의 밤, 간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수를 알고 계십니까? 의수라는 것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손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인공으로 갖다 붙인 가짜 손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의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의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손처럼 그렇게 정말 진짜 손 같은 그런 의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의수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찍거나 심지어 물건은 드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의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수는 의수일 뿐 의수는 결코 진짜 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수가 아무리 많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수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도 않고 사람의 심정이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수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의수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다윗 왕국의 기초와 기틀을 마련했던 아주 특별한 장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공식적인 모든 전쟁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명장이요, 지장이요, 용장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오른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오른손과 같은 요압에게 다윗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압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지 멋대로였습니다. 왕인 다윗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뜻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브넬을 처참하게 도륙하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을 처리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젊은 군사들을 시켜서 아브넬을 철저하게 죽입니다. 왕인 다윗의 뜻이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끝까지 아도니아를 내세우다가 결국 모방까지 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왕인 다윗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이 요압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를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요압과 같은 사람, 의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큰 일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했다고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놀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내 마음에 그대로 통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으로 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수가 아닌 진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그럼 성경에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주인공인 다윗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번역으로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번역은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심정이 전달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13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비록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얼마나 지금 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한 시간 기도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진짜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합심기도, 중보기도로 모인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읊조리다가 기도 제목을 한없이 외치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각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열방을 위한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우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수로 살지 말고 진수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말고 다윗과 같은 삶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어지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기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